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최근에 영상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소리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워서라도 일단은 해보자 라고 영상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보고 자료를 찾아본다고 해도 해외에 그 구글링까지 해봤습니다. 뭔가 정확한 팩트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에 의거해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게나마 지금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질문 주셨던 내용이 풀 시스템 머플러로 교체를 했을 때 매핑을 왜 하는 것인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모트라인의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모테크 채널에서 양치프님께서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 말은 뭐냐? 압력이 높게 있는 상태인 공간에 모종의 이제 뭔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제한된 공간, 용기 안에 용기 안에 압력이 높은 기체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풍선인 거죠. 풍선과 우리 대기는 서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대기보다 높은 압력으로 풍선에 압력을 불어넣으면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풍선이 빵빵해지지만 그 풍선 안에 압력은 대기 압력보다 높아집니다. 압력은 밀도와도 연관이 있고 온도와도 연관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제한된 부피의 공간 안에 밀도 많은 양의 공기를 불어넣으면 불어넣을수록 그 밀도가 점점 촘촘해지죠. 밀도가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이게 설명이 되나? 밀도 문제가 있잖아. 뭐 일단은 어떤 간에 뭐 다 치우고 풍선이 빵빵해졌습니다. 그 풍선 안에 압력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대기압 1ATM이라고 부르는데 이 1기압 보다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막고 있던 풍선 주둥이를 열면은 대기와 이제 그 풍선 속의 공기를 막아주던 그 풍선에 길이 생기면서 대기와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압력이 높은 상태의 풍선 안의 공기들이 비교적 낮은 상태의 대기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우욱 빠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배기가스도 우리가 이제 흔히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이 대기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 배기가스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엔진 안에서 폭발 연소되어서 방출되는 이 배기가스가 흔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수준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엔진에서 이제 그 압력으로 봤을 때는 흡입할 때는 부압이라고 해서 대기 압력보다 낮은 압력이 됩니다. 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피스톤 안에 이게 쭉 꽉 차 있다가 꾹 빠른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가 이제 주사기를 구멍을 막고 당겼을 때 당겨는 지지만 안에 부압이 발생됩니다.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이거를 쭉 당기는 상태에서 놓으면은 대기압보다 피스톤 안에 압력이 낮으니까 높은 상태의 압력이 낮은 대로 흐른다 그랬죠.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있는 그 공간으로 대기압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흡입 행정했을 때 피스톤 연소실 내부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있는데, 이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흡기 행정 때 열렸다가 닫히면서 배기 밸브가 열리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밸브 오버랩이라는 게, 그 흡기, 배기가 각각 행정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밸브 오버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밸브가 동시 같은 시간에 잠깐 열려있는 게 겹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현상을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배기죠. 배기면 배기 밸브가 열립니다.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배기 가스가 나가죠. 그리고 다시 흡입 행정으로 돌아가죠. 배기 다음 흡입 행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배기 밸브가 미처 덜 닫혔을 때쯤에 흡기가 또 열려요. 내리가면서. 그럼 그때 흡기 쪽에서도 들어오고 배기 가스 안에 실린더 내부에 압력이 흡입 행정으로 인해서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로 압력이 내려간 경우에 배기가스관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안쪽으로 실린더로 또 역류를 한다고 합니다. 모테크의 영상에 의하면요. 그래서 그 배기로 역류했는 배기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일부분이 실린더 내부로도 역류를 하고 배기관에 저항이 걸려 있습니다. 배기에 적절한 저항이죠. 적절한 저항이 걸려 있을 때는 저속 또는 중속 엔진 회전에서의 토르크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배기 저항이 고속으로 갔을 때는 보다 많은 배기가스를 방출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배기 저항이 걸려 있으면 이제 고속 회전에서는 불리하다고 하죠. 그래서 배기를 하는 이유가 고속 회전에서의 원활한 배기를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리터급 모터사이클 순정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변 배기 플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 서브 모터라고
뭐 풀배기 시스템 해놓은 오토바이들 보면은 그 배기 플랫 엘리미네이터라는 경고등 삭제하는 모듈을 따로 달아주지 않으면 FI 폴트 인디케이터라고 이제 경고등을 계속 띄웁니다. 그게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배기 가변 플랩을 제거한 풀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게 보니까 모터사이클 메이커에서도 저속에서나 중속, 고속 각각 효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변 배기를 설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저속에서의 토크 향상을 위해서 평상시에 가변 배기를 작용시켜서 배기 저항을 주었다가 고속 회전에서는 가변 배기를 열어서 배기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가변 배기 시스템을 순정으로 채용하고 있던데, 일단은 말이 헛나가네? 배기에 저항이 걸려 있을 때랑 걸려 있지 않을 때랑 차이가 난다는 게, 풀 시스템으로 배기 저항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반대로 배기 가스가 역류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당이거나 풀 시스템 배기인 경우에 후적이 잘 터지는 이유가 뭐 그런 요런 부분이라고 하네요. 순정 배기 때는 안 터지다가 풀 시스템으로나 머플러를 바꿨을 때안 터지는 후적이 터지는 이유는 배기의 저항이 줄어들어서 엔진에서는 어차피 배기관을 통해서 조금씩 공기가 역류해서 엔진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저항이 빡빡할 때는 나가는 것도 저항이 걸리지만 들어오는 것도 저항이 걸려서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반면에, 배기 저항이 줄어드는 만큼 배기 가스도 잘 빠져나가고 그만큼 외부에 있는 공기도 잘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실린더 내부의 뜨거운 공기와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파열음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후적, 우리가 듣는 후적 펑펑거리는 소리가 그런 이유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매핑을 하느냐에 따라 왜 매핑을 하느냐를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전에 장용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저속 토크, 엔진의 토크 감소 문제 등을 문제로 해서 중저속의 약해진 토크를 보완해주기 위한 매핑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매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후적 매핑을 해서 후적을 잡는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적이, 그러니까 찾아봐도 관련 자료가 안 나와서 어떻게 뭐좀 속이 시원한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더 궁금증과 더 답답한 고구마 같은 영상이 될것 같네요. 결론, 풀 배기기보다는 그냥 엔드 정도까지만 손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풀 시스템은 고속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중저속,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게, 시내 주행하는데 10,000rpm 이상씩 돌려야 가지고 제대로 출력 나오는 바이크보다는 실생활 2,000rpm, 3,000rpm에서 최대 토크와 힘이 나와주는 바이크들이 타기가 쉽고 부담도 적습니다. 근데 풀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면은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영역대를 다 날려버리고 고속에서만 이제 의존해서 고회전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바이크, 그러니까 타기 쉬운 바이크를 타기 어렵게, 돈을 쓰면서 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것저것 막 호작질을 많이 해본 바로는 순정이 최고다. 근데 순정의 심심한 배기음이 아쉽다면 엔드만 바꿔보자. 엔드만 바꿔도 소리는 괜찮다. 아, 물론 요즘에 신형으로 나오고 있는 바이크들은 도시락통이 다 달려있죠. 중통들이. 소음기 중간에 또 소음기가 달려있고, 이래서 엔드만 바꿔도 또 심심한 소리가 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들은 흉매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도 않고, 소음 규제도 지금과는 달라, 굉장히 관대했던 시절의 그런 이제 이라서 20세기의 산물들이죠. 네네네. 20세기의 산물들입니다. 20세기 끄트머리의 산물들 바이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엔드만 바꿔도 소리가 충분히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요즘 신형차들 타고 계신 라이더 분들께는 뭐 그런 공감을 사기는 어렵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아이 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왜뭐 그거 사달라는 건 아니다. 이제 저속과 중속에서의 부족한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부족한 영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엔 어떤 걸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십시오.